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남도의 역점 추진 사업, 수소차 육성 사업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충남도가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수소차 육성 사업이 정부 예산 지원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349억 원을 포함 총 7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차 부품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더불어 충남도의 수소차 관련 사업이 친환경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의 친환경 성장의 변화를 주도할 이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수소라는 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인데요. 수소차 발전 원리를 보면 완벽한 친환경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날 때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 운행하게 되면 배출가스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물만 발생합니다. 게다가 수소차 한 대가 1km를 달리면 20mg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데요. 디젤차가 1km를 달릴 때 10mg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니까 결국 수소차 한 대가 디젤차 두 대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는 거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는 이 수소차를 발전시키기에 충남도가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내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다수가 입지해 있고 자동차 전후방 산업 인프라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강진항 등의 물류체계도 잘 갖추고 있으니 국가 자동차 산업의 활발한 발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의 그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향 5년 동안 이제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면서 부품업계와 함께 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소차를 직접 탑승해 보니까요. 떨림이나 소음이 전혀 없고요. 마치 시동을 걸지 않은 것처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한 발 더 다가온 만큼 환경을 사랑하는 충청남도의 노력이 앞으로 국내외의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 소식을 준비한 충남의 이야기들, 오늘은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미래 성장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충남을 더욱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